보유하고 있는 동안만큼은 이제 무료 공개해드릴 그런 생각이에요. 오랜 귀농 생활을 하던 주인장 직접 지은 흙집을 내놨다는데. 오, 좋다. 이 집이 팔릴 때까지는 무조건 무료. 사정이 이렇다 보니 손님들 민박 가격에 반하고 구석구석 정성 안 들어간 곳 없으니 두 번 반한다. 일단 향기부터가 좋잖아요. 나무 향기가 나는 게. 향기에 취하셨나? 여기가 극락인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무료 민박에도 조건은 있었으니. 공장에 밥값들 시키려고요. 특정 외국에 나갈 때 적용됐던 워킹 홀리데이 제도가 여기서 적용된다.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주인장 일을 거들어줘야만 숙박이 무료. 시골에서 한번 살고 싶었는데 오니까 좋네요. 기분도 좋고 공기도 좋고. 여기저기 가리키며 농장 일을 시키는 주인장. 그래도 손님인데 주인장 너무 부려먹으신 거 아니에요? 기본적으로 한 서너 시간은 해야지. 공짜로 줘줬는데 일을 부려먹어야죠. 늘 시골 생활을 꿈꿔왔던 터라 배운다 생각하고 열심히 일한다는 손님들. 시골살이에 대한 꿈 있잖아요. 놀러 오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하는. 식사하세요. 보람찬 농장 일을 끝내고 나면 직접 키운 채소들로 소박한 밥상 차려지고. 땀 좀 흘리고 먹으니까 꿀맛인 것 같아요. 한바탕 농장 일을 거들고 나면 이곳에 모인 손님들 한 가족 돼 직접 일군 감자로 파티가 벌어진다. 입천장 까져가며 먹는 감자가 가슴 속 추억 한 개를 더했다. 그 아파트에 살다 보면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인사도 않고 서로 지냈는데 이런 데서 이렇게 야외에서 사람들 만나고 그러니까 오래전에 만났던 사람처럼 친해지고 그래서 참 좋습니다. 함께라서 좋다. 특별해서 더 좋다. 전국 각지에 숨겨진 알짜배기 알찬 민박집. 평생 잊지 못할 추억과 감동으로 가슴에 깊이 남을 것이다. 배 타고 고기 잡기, 동굴 속 보물 찾기.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. 여기에 주인집 아저씨의 훈훈한 정과 인심까지 보태지니 이것이야말로 값비싼 숙소에서는 느낄 수 없는 여행의 진정한 즐거움이 아닐까 싶습니다. VJ특공대, 다음 주 이 시간에도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